얘네 포커스 프리미엄 254% 시가총액 1870억 유통주식은 1400만주 뭐 바이오주니까 어? 일단은 재무구조는 일단은 2017년도에 흑자를 한번 냈으니까 오늘 1분기 흑자 한번 내고 일단은 망하지는 않아요. 회사의 현금 보유량은 약 한 365억 돈은 제네폭스가 돈은 많지 않아요. 김나라님 어서 6900원? 여기 위에요? 떨어지는 컬러래? 자,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. 제네폭스 얼마? 손절가 7570원 7570원 잡고 홀딩하세요. 7570원 잡고 홀딩한다. 조금 더 내려왔다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이 자리까지 한번 왔다 갈 수는 있어요. 일단은 요 자리 깨지면 일단 나왔다가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자고요.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에? 더 내려오면은 요 자리 깨고 더 내려올 수도 있을까. 뭐 내려오게 되면은 다음 타이밍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. 내가 복수하고 싶다. 선생님 말 듣고서 열받아서 복수하고 싶어. 그러면 내 타이밍을 잡아줄게요. 알았죠? 아미노직스 얼마 전까지 많이 갔죠. 1000원짜리가 3600원 350% 갔죠. 이 아로미직스가 실적은 내가 알기로는 별 볼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미엄 340% 실적은 미비해요. 올해 턴어라운드 했는데 작년에 조금 좋았고 그쵸? 적자 흑자 흑자 두 번 또 적자 홀딩 하시고요. 손절가는 2700원 내가 들어간 기억이 손절가예요. 명심해요. 3250원 오면은 이 자리를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. 3250원이요. 3250원 오면은 앞에 전고점 3675원을 뚫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힘을 한번 보자고요. 알겠죠? 뚫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.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. 알았죠? 상패 아로마 상패될 위험이 있대요. 안 될 가능성이 없어요. 없어. 안 돼요. 상패 안 돼요. 안 됩니다. 네네. 코나이 지선학비님 뭐 들어간 종목이면 좋겠지만 왜 환기 종목을 들어가? 어? 25,000원 여기 차트만 보고 했구만. 프리미엄 323% 프리미엄 시가총액 3900억 올해 흑자 턴어라운드. 자, 얘네가 올해 전기차 그 수혜줄까? 뭐 하나 수주 받은 거 맞나? 자, 홀딩하고 손절가 정하고 홀딩이에요. 이거 조금 눌렀다가 다시 친다. 27,000원 손절가 27,000원 잡고 홀딩. 네. 이거 전고점 돌파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물어봐요. 결제 서비스 테마 M&A 됐네. 주요 수주 변동 M&A 된 느낌이 뭐 드는 느낌이 가상 화폐 소프트웨어 일단 환기 종목이니까 부채율이 700% 회사에 1000억 정도 있고 올해 환기 종목에서 풀릴 수 있겠다. 한번 여기까지 봐. 여기까지 37,000원까지 뭐 일단 이 자리까지 한번 보고 이하면은 선학비님 차트만 보지 말고 재무구조도 잘 봐. 이왕이면 더 안전하게 하라는 뜻이요. 알았죠?